안녕하세요. 이번에 폰잽 소개 및 간단한 하이브리드 앱 작성을 강의를 하게 된 김선빈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폰잽에 대해 알수 있고 폰잽을 이용해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어 보는 실습 과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 사전 준비로는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운영 체제는 윈도우, 맥, 리눅스 어느 것이든지 상관없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윈도우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빌드를 위한 노드.js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드.js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실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알고 있는 지식으로 HTML 태그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시다면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하지만 이 강의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앱을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이해하기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하이브리드 앱을 실행하고 싶으면 녹스 플레이어를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앱이란 모바일 앱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할 하이브리드 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이브리드라는 건 무엇일까요? 위키피디아의 설명에서는 하이브리드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개 이상의 요소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앱이 무엇인지 유추가 되나요? 즉, 하이브리드 앱이란 웹에서도 동작하고 스마트폰 앱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하이브리드 앱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웹의 주소 앞에 m점이 붙어 있으면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볼수 있듯이 m점 11번가 .co.kr 이런 것이 예가 될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이티브 앱, 하이브리드 앱, 웹앱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네이티브 앱은 흔히 알고 있는 모바일 개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자바나 스위프트를 이용해 앱을 개발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본래 모바일 개발을 위한 언어들이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고 모바일 플랫폼의 API, 카메라나 연락처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 앱은 웹이지만 마치 앱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앱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웹이고 모바일에 웹 브라우저를 띄우고 URL을 입력해 들어가야 합니다. 불편해 보이지만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네이티브 앱에 비하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 API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앱은 웹처럼 웹을 만드는 것이지만 다른 점은 웹뷰를 렌더링해 웹뷰로 실행할 수 있는 앱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한 웹 앱과는 다르게 모바일 플랫폼 AP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웹뷰 위에서 실행되기에 네이티브 앱에 비하면 성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툴이 필요할까요? 바로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폰잽, 아이오닉, 온센 UI 등의 하이브리드 앱의 프레임워크가 존재합니다. 위의 모든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로 모두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번에 강의를 할 것은 폰잽 위주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폰잽은 캐나다의 니토비 소프트웨어에서 처음 개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2012년에 어도비가 인수한 뒤 아파치 재단의 기부에 오픈소스가 된 프레임워크입니다. 자바스크립트, HTML, CSS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뿐만 아니라 블랙베리 등 상당히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해 줍니다. 심지어 삼성이 만든 타이젠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웹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이 폰잽의 아키텍처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코르도바라고 쓰여 있지만은 폰잽은 아파치 코르도바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파치 코르도바의 아키텍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볼수 있는 기본 아키텍처는 동일합니다. 사진의 웹앱 부분이 폰잽으로 웹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웹을 만들면 폰잽의 API를 이용해 모바일 OS에서 HTML과
웹을 만들면 폰갭의 API를 이용해 모바일 OS에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뷰로 렌더링합니다. 웹으로 구현할 수 없는 모바일 API,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메라 연락처 등은 폰갭의 플러그인을 이용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웹뷰로 렌더링한 앱은 각 핸드폰의 웹뷰 애플리케이션에 동작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는지 알게 됐으니 한번 직접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폰갭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에 화면에서 볼수 있는 URL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운영처지에 맞는 폰갭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맥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일단 저희 실습 환경은 윈도우 환경이므로 윈도우를 설치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하지만 폰갭을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로 생각이 돼요. 저는 미리 폰갭을 설치를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폰갭을 모두 설치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창이 폰갭을 실행해서 나오는 창입니다. How much you find out이라든가 OSS 테스트는 제가 미리 만든 테스트 케이스이므로 일단 무시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젝트를 지우실 수 있고 이 톱니바퀴 같은 것들은 세팅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를 볼수 있네요. 일단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도록 하면은 Create New 폰갭 프로젝트 Hello World, Blank, Framework 7 등등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튜토리얼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Hello World를 그냥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xt 로컬 패스 같은 경우에 저장 위치를 저장 위치는 스스로 정해주시고 네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스트 Create 프로젝트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면은 바로 폰갭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로컬 서버에서 동작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모두 다 해줍니다. 이 HTTP 다시 이 초록색 부분에서 보이는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나온 폰갭에서 생성한 디폴트 템플릿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폰갭, 뭐, 디바이스. 아까 헬로 월드라고 적혀 있는 건이 주소창에 가 있네요. 그리고 로컬 패스에 들어가시면은 이 프로젝트의 파일들이 다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www 폴더는 웹 리소스나 HTML 태그, HTML이라든가 이미지 파일 등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그인 폴더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API를 이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한번 URL을 치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하이브리드 앱의 화면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URL을 입력하고 처음 나오는 화면은 www 폴더에
index.html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의 내용을 조금 변형한다면 이 웹페이지의 내용이 바뀔 것입니다. 이 파일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들만의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ublime Text라고 무료로 쓸 수도 있고 유료로도 쓸수 있는 텍스트 편집기가 있는데, 텍스트 편집기 및 개발 툴인 Sublime Text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Sublime Text가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다른 툴을 이용하여 index.html을 변형하실 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h1 태그를 하고 hello world gap이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컨트롤 F 하면은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웹페이지에선 구동되는 건 이제 알았으니 이제 앱에서도 구동되도록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창에서도 변형이 가능하지만은 저는 더 쉽고 편하게 렌더링할 수 있도록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렌더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폰갭에서 렌더링을 해주는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웹페이지를 하나 크롬이라든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새 탭을 누르시고 빌드 점폰갭점 컴을 들어갑니다. 이 웹페이지는 폰갭 프로젝트를 안드로이드라든가 iOS 등의 APK 파일로 빌드를 해주는 폰갭의 사이트입니다. 이제 스타트를 누르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플랜이 있는데, 뭐, 돈을 내는 거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의 튜토리얼 프로젝트는 돈을 내야 할 정도의 큰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로 가능합니다. 프리를 누르도록 합니다. 이렇게 build.pongap.com의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어도비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도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아이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할수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아이디 하나만 만드시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보이는 웹페이지를 보면은 오픈소스, 프라이빗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git 레포라고 쓰여 있죠. 이거는 GitHub의 주소를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git 레포를 쓸 수도 있고 .git 파일, 압축 파일을 올려서 빌드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폰갭에서는 GitHub에 올려진 오픈소스로 공개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무료로 빌드를 해주지만은 git 압축 파일로 빌드를 하는 경우에는 한계까지는 무료로 해주지만은 그 이상의 프로젝트는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폰갭이 오픈소스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도 오픈소스로 개방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아마 돈을 GitHub에 올린 오픈소스에
돈을 안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한해서는 공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저장 위치로 갑니다. 저장 위치로 가서 프로젝트를 통째로 지파일로 압축하도록 합니다. 닫기 누르시고 위치 기억해 주시고 로드 지파일. 저는 이미 가 있네요. 테스트 열기. 이렇게 업로드 파일 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업로드 파일이 다 됐네요. Your app test. 이렇게 업로드 타일이 업로드, 우리의 zip 파일이 업로드 된걸볼수 있습니다. Ready to build를 누릅니다. 하시면은 iOS, 안드로이드, 오만고일, 안드로이드, 윈도우 등으로 빌드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iOS 같은 경우에 에러가 뜨는 경우가 뜨는 이유가 You must provide a signing key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signing key 같은 경우에는 signing key가 뭐냐면은 앱에다가 서명을 하는 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앱의 개발자가 누구다라고 APK 파일에다가 서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키가 필요한데 우리들은 그키 파일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APK 파일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테스트 디버그.apk라고 해서 APK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APK 파일이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장 위치로 가서 APK 파일을 확인합니다. 이를 안드로이드 앱에다가 옮기셔가지고 설치를 하신다면 아마 성공적으로 설치를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앱 스마트폰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으므로 스마트폰 대신에 저는 녹스플레이어 앱에다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스플레이어 앱은 마치 PC에서 마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듯한 하는 그 가상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디버거.apk를 복사를 해주시면은 플레이어 설치를 시작합니다라고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앱이 성공적으로 설치된 것을 볼수 있고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웹페이지와 같이 Hello World 폰갭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이브리드 앱에 대한 소개와 하이브리드 앱을 만들 수 있는 폰갭에 대한 튜토리얼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Hello World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앱밖에 만들지 못했지만은 더 다양한 기능의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웹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Node.js, 통갭이 Node.js 기반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Node.js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깃에 대해서 아시면은 빌드 하시는데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깃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동안 이 강의를 만들면서 참고했던 사이트들입니다. 퐁킷 공식 사이트, 퐁킷 독스, 위키피디아, 코르도바 아키텍처 설명 등을 참조했습니다. 이상으로 폰캡 소개 및 간단한 하이브리드 작성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